자, 나루토 멀티리그, 배치고사 리그 다음 결승전 오른쪽 자리에 앉을 사람은 누가 될까요? 아빠킹과 파토스의 경기입니다. 오늘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왔죠. 아빠킹 케인을 쓰러뜨리고요. 케인님도 뭐 상당히 좀 그래도 실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또 스팀에서 또 넘버원 노가리님을 쓰러뜨리면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자신의 전적을 아주 과시하고 있어요. 482전 랭킹에서 471승, 승률 97% 아시아 랭킹 1위, 철권에서 99연승까지 달성하는 괴력의 진짜 대전 게임의 정말 살인마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무서운 거는 파워가 있어서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상대가 이거에 그러면 오른손을 때려 오른손 딱 받아치면서 한 대 딱 머리 때려주고, 왼손으로 딱 때리면 왼손은 딱 받아치면서 한 대 머리 딱 때려주고, 상대가 뭐라든 이미 눈이 거의 사륜안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무서운 선수예요 사실. 자, 그 이에 맞서는 파토스 그래도 할만합니다. 왜냐, 우승자를 잡고 왔으니까. 2연속 우승자를 잡고 왔단 말이죠. 렌지님을 잡고 왔어요 지금. 파토스 기세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압박킹을 만났습니다. 4강전에서 1부 리그 이제 승격했는데 과감하게 진짜 결승전까지 한번 노려봐야죠. 자, 레디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자, 캐릭터 모두 픽됐고요. 한번 볼까요? 자, 마치 결승전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화면이 안 보이는구나. 자, 아빠킹님은 코노아마루의 사루토비. 또 오랜만에 보는 조합이고요. 파토스님은 사스케 미나토를 서포터로 넣었습니다. 자, 아빠킹님은 코노아마루의 사루토비, 파토스님은 사스케 미나토를 서포터로 넣었습니다. 어우, 저기 보면 코노아마루가 굉장히 뛰어난 닌자입니다. 나선안도 날리고 절대 약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중간에 코코볼 날리는 그 스티거택이 있는데 그것 또한 어그로도 장난 아니고 데미지도 상당하고 불 지속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아빠키님 스티거택 많이 쓸 겁니다. 기폭차 좋아요, 기폭차 좋아요. 뭡니까 이거 뭐 지금 이거 보세요. 저기 스티거택인데 저거 상당히 많이 쓸 거란 말이죠. 카운터 좋습니다. 야, 이거 잘못하면 번지됩니다.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사루토비하고 들어가지 않았고 공중 때려주고요. 자, 화든 피해주는 아빠킹. 자, 중간에 보면은 중간에 스티커때 싹싹싹 흔들 때 있죠. 저거 본능적으로 도발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저도 저거 많이 했어요 외국인들한테. 이게 습관화가 됩니다. 인성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손에 푸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들어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저거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대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저게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마치 자동차를 하는데 보복 운전 당하는 그런 느낌. 진짜 정말 화나거든요. 자, 일단은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아빠킹 좋아요. 카운터 때까지 날려주고요. 아빠킹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빠킹님은 공중에서 대시하는 거 무조건 카운터를 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나한테 어택을 박을 때 공중에서는 무조건 대시를 박지 마라. 그럼 무조건 나는 반격을 써서 카운터를 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뭡니까? 20연타. 와, 이거 죽일 생각이에요 지금.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아빠킹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공중 대시를 박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빠키님 방송에서 봤습니다. 나는 리그 안 나갈 거니까 이런 말 해도 돼. 나는 학살 당할 일이 없어요 데이드. 거의 뭐 지금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미라토 서포터로 오다가 쓰러지고요. 아니, 스티거택에 쓰러지고 있어요 지금 서포터들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파토스님 바꿔치기 많은데 가야죠. 가다가 카운터 맞아요. 이 선수
무슨 명답이 없습니다 지금. 어 스티거텍 하둔 오고 있어요 그가. 자 이게 정말 난감한게 들어갈 때 못 들어가면 상대가 바꿔지게 차버린다는 거지. 어 분리할 때 딱 이렇게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약점이 보일 때 아 지금 어 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파토스님이 아 야 이거 지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네. 이거는 약간 멘탈이 금 같다 봐야 돼요. 저기서는 저 정도의 지금 방금 맞으면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사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 파토스님도 심적으로 약간 이건 안 된다 약간 자포자기하는 그런 느낌 좀 있는데 그래도 절대 그래선 안 됩니다. 지든 이기든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요 파토스님도. 어. 자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과 그리고 제가 함께 아름다운 방송이에요. 어 자 공중 뭐 난리 났고요 지금. 자 뒤에 화둔이 있어. 아 카운터를 쳐긴 했는데 좀 화둔을 못 봤죠 지금. 어 역전 당하겠어요 지금. 어 자 와 진짜 숨을 못 쉬게 묶고 있죠 지금. 계속 붙어있어요. 거의 진드기 모드입니다 진드기 모드. 자 가드 안 맞겠어요. 잡기 차크라가 없어서 고작 가드 깨고 잡기. 지금 이 정도는 못 이깁니다 파토스. 가야 돼요 그렇죠 가야죠. 아 지금 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고 가 멈춰야 돼 지금은. 자 좋은데 그래도 이건 좋은데요 파토스. 화둔 피해주고 나선한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중에서 대시 들어가면 카운터 친다 그랬습니다. 앞바킹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계속 잘 막아내고 있고요. 리더 체인지까지 한번 써봤는데요 파토스. 자 화둔 옆으로 피해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자 차크라 지워주고 수리검 쓰면서 각성 갈 거. 아 각성 갔어요. 각성 갈 거 알고 일부러 수리검을 견제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수리검 이 수리검. 자 지금 왼쪽 밑에 보면은 저 수리검 게이지 있죠. 저게 찼을 때 파토스님 죽는 거예요. 왜냐면 저 수리검은 가드를 해도 가드를 깨 부수니까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어 니가 와라 죽으러 오라는 거죠. 수리검 한번 장전할 수 있어요. 수리검 한번 장전할 수 있어 수리검 수리검. 아 각성 끝났고요 인생도 끝났어요 파토스님. 아, 한 목숨으로 2대0을 만들어주며 어 첫 번째 경기 퍼펙에 가까운 그런 스코어죠. 퍼펙 스코어죠 뭐. 자 배치고사 리그 현재 앞바퀴니까 파토스님의 경기 8강전 3전 2선승제 경기인데요. 자 첫번째 경기는 1대0으로 아빠고 아빠고가 앞서 있습니다. 어 진짜 알파고가 있다면 여기는 뭐 진짜 아빠고가 있습니다 아빠고. 어 근데 이때까지 느꼈던 경기하고 조금 다릅니다. 어 지금까지는 아빠키님이 경기를 어떻게 했냐면 상대가 먼저 공격하는 걸 기다렸다가 그걸 조금 카운터를 친다든지 빈틈을 만들어냈거든. 근데 지금 어떠냐면은 그냥 완전 불도저 모드 굉장히 불도저 모드예요 지금. 파토스님이 생각할 여유를 주지를 않아. 어 뭔가 내가 가다가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하다가 먼저 상대가 저 뺨을 때려버리는 거거든. 어 진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상대가 아파킹이라는 생각을 안하고 해야 돼요 지금은. 어 생각을 많이 안하고 게임을 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레디 해주시면 두번째 경기 갑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현재 캐릭터 픽하고 있고요. 자 좋은 소식에 지금 이번 경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릭터가 어 짤짤이 쳐야지만 좋은 캐릭터를 골랐거든요 지금. 자 한번 봐야겠는데요 파토스님만 지금 개진지해 지금. 어 그쵸 뭐 여기는 뭐 여성시대예요 지금. 근데 텐텐 자체가 그렇습니다 안 좋은 캐릭터는 맞아. 근데 안 좋은 캐릭터인데
잘 쓰면 할 말 없거든. 그러니까 고수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고수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 일부러 또 리그에서 또 방송이니까 그런 걸 또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테마리 텐텐. 제가 진짜 욕설을 해도 거의 아프리카에서 신고당할 정도로 욕설했던 캐릭터들이거든. 이때까지 욕했던 거 하루 방송에서 다 욕한다 그러면. 진짜로. 그 정도로 진짜 제가 뭐, 먼년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이 했는데, 진짜 이거 기어이 고르셨어요, 지금. 그리고 승리하겠죠? 자, 하지만 파토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파토스. 자, 지금 보면은 테마리의 저기 뭐야. 인술이었기 때문에 잘 빠졌고요. 자, 테마리는 이제 텐텐 인술이었지. 바닥에 지렛 까는 거. 저거. 와, 막다가 가드가 깨지는? 자, 저 시즈 모드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래도 오비토 화둔 있어요. 가드 깨졌고 티모이에요. 아, 이거 가드 깨고 들어간 오인데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한 조금은 살겠다. 조금은 살겠어. 정말 조금은 살겠어. 자, 살긴 살았죠. 자, 지금 텐텐 오이 피하고요. 공중 때려주고 좋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파토스 한번 가야죠. 파토스 가야죠. 파토스 지금 가야돼. 무조건 막아내주고 이거 끝날 때 텐텐 있어도 가야돼 지금은. 아, 인생 갔어요. 갔는데도 끝까지 죽이는 눕게를 못하는. 아, 인성 마스터 압박킹 좋습니다. 지금 뭐 패드를 지금 거의 책상한테 쳤을거고 이 정도면. 자, 정말 고문받고 있죠? 밖에서 바람 불면 이제 얼굴 상처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바람만 불다 사람 죽이 생겼어 진짜. 바람의 위대함을 깨우치게 해주는 슈퍼 짤짤이 잡기 좋습니다. 근데 저게 좀 까다롭긴 합니다. 왜냐면 카운터를 못 치는 사람이 저것만 하면은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근데 상대가 들어올까 안 올까 페이크를 주면서 들어오는 타이밍을 알고 카운터를 치기 때문에 들어오는 타이밍에. 이건 좋아요. 이건 좋아. 그렇지. 자, 각성 갔고요. 자, 문제는 이게 통하냐는 거죠. 자, 통하네. 각성 통하네. 자, 평소에 내가 테마리 각성하면 개쓰레기라고 항상 욕했는데. 파토스님은 통하고 있어, 지금. 아, 녹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신의 한수였어요. 테마리 각성. 미치겠네, 진짜. 민망해서 여기서 지금 테마리랑 텐텐을 까면 내 이미지가 개씹도 모르면서 해설한다 이렇게 갈까봐 말을 못하겠어 지금. 너무나도 좋은 캐릭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아빠킹님이 2대0으로 진짜 한 라운드도 아니고 4대0으로 올라갔죠. 4대0으로 내부 라운드까지 하면은 2대0을 이렇게 두 번 해서 이겼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나루토 멀티리그 배치고사 현재 아빠키님이 결승전에 진출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노잼님과 아빠키님의 경기 결승전 성사됐고요. 자, 그래도 파토스님께도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 번 더 나오실 거고. 아, 못 나오네 이제. 아, 파토스님 다음 리그에 뵙겠습니다. 뭔가 1부리그 올라왔는데 다 무너지는 느낌이야. 뭔가 지금 4강전 올라오면 1부 리그 올라온 느낌이어서 더 막 이렇게 응원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뭔가 다 쭉쭉 분위기가 다 죽는 분위기야 지금. 빨리 다음 주에 와가지고 나 원래 이렇게 안 무너진다.
이거 한번 보여줘야 돼 진짜. 정말 진짜 우승자 다 때려잡고 왔는데 파토스님. 여기서 이러시는 분이 아니거든 지금. 지금 뭐 대기업 사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지. 뭐 다들 지금 뭐 중기업 CEO 정도는 되시는 분들이야.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허리 굽히고 이러실 분들이 아닌데 지금 허리가 굽히다 못해 그냥 척추뼈가 그냥 뭐 위아래로 그냥 부러져 있지 그냥. 아 만두두님 별풍선 한 개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결승전 가도록 하겠습니다.